그 전에 제가 그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준비됐어? 본인한테 물어보라겠죠. 준비됐어? 안 됐어? 준비됐어? 안 됐어? 이스윙. 그러면 이스윙에 대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 준비가 됐어? 안 됐어? 준비가 됐어? 안 됐어? 준비됐어? 가. 준비됐어? 가. 준비 안 됐어? 가. 이스윙. 이스윙에서 제가 추가 연습을 해드릴 거냐면 왜 준비를 시켜야 되느냐? 왜? 골프는요. 뭐, 숏게임, 어프로치, 퍼터, 드라이버, 아이언, 잘칠수 있는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불문율이에요. 어떤 거냐? 무조건 백스윙 탑에서부터 다운스윙하고 피니시까지 끊김이 없는 가속이 돼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 가속. 하나, 가속. 제가 얘기하면 준비됐어? 가. 준비됐어? 가.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자, 보세요. 하나, 잡어. 하나, 잡어. 하나, 잡어. 가속이 되지 않고 감속이 되죠. 감속이 되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헤드 무게가 엄청나요. 그럼 얘를 막 이렇게 돌리다가 딱 잡아보세요. 이렇게 흔들다가 가볍게 딱 잡아봐. 그럼 어때요? 손목이 빡 꺾입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스샷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속을 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가속시키는 방법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준비됐어예요. 자, 준비됐어? 가속. 준비됐어? 가속. 근데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가속!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잡히고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안 좋아져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무조건 백스윙 탑에서 나는, 자, 버스가 출발을 해요. 여기서 자, 가속 페달을 밟고 내려가죠. 정류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도착지가 하나 있어. 절대로 정류장, 이 정류장은 들려서는 안 돼. 멈추면은 그냥 끝나. 잘칠 수가 없어. 자, 들어서 준비되면 가속. 그리고 제가 더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약간 좀 멘탈적인 측면이고 기술적인 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추어분들 촤, 임팩트 촤. 멋있죠? 뻗어야 되죠? 이 동작에 너무 집착하세요. 이 동작에 집착해서 이 동작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냐? 골프 잘 치는 거 포기하세요, 그냥. 제가 그냥 단언코 얘기하지만 내가 있는 순간 팔을 쫙 뻗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동작이 나오고 임팩트 때딱 멈추는 동작을 했을 때 골프는 잘 치는 걸 포기하세요. 이 동작은 제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가속이 돼서 한 번에 끝까지 갔을 때 굉장히 찰나의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팔이 뻗었다고 느끼는 수고 내가 이쪽으로 뻗었다고 느끼는 순간 골프를 왜잘 치는 걸 포기하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돌릴 거예요. 채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릴 거야. 그럼 계속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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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됐죠. 팔을 뻗으래. 그냥 크게 돌리면. 자, 뻗었다가 접었다, 접었다, 접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잘 보세요. 뻗었어. 뻗었어. 어떻게 돼요? 뻗는 순간, 이 에너, 여기에 지금 화살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살표. 화살표가 있는데, 그럼 이 화살표가 원을 그리면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원이 갑자기 나는 뻗어야 되니까 그냥 이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어. 이 화살표 자체가. 그럼 이 원심력과 관성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일로 나가겠지. 헤드가 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얘를 잡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딸려가겠지. 근데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러면 골프는 잘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스윙이 나오죠. 앞으로 뻗어야 되니까. 가속도 안 되고 감속되고 잡히고 앞으로 뻗고.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뻗는 느낌이 없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그냥 올라가고 가속시켜서 한 방에 이 종착역으로 갈 거야. 그냥 준비를 시키고 바로 그냥 제가 뻗었을까요? 아니요, 안 뻗었어요. 하지만 왜 나왔을까요? 슬로우로 비디오를 찍으면 뻗었겠죠. 어느 한순간. 굉장히 찰나의 순간. 거기에 집착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골프는. 제가 펜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펜을 갖고 이 허공에다가 원을 그릴 거예요. 굉장히 똑바르게 원을. 어떻게? 빠르게. 하나, 둘, 셋. 이 원하고 나는 정말로 골프를 잘 치고 싶어. 원을 잘 그리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촤악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여기에만 집착해서 여기만 보고 이렇게 그려. 숲을 못 본다는 거지. 나만 보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보고 뒤에서 이렇게 딱 다 그린다고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더 찌그러져 있을 거예요, 원이. 원을 빠르게 잘 그리려면 어떻게? 손목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후, 후. 이게 가장 원이, 인간이 그릴 수 있는 원을 잘 치고 싶어서 딱, 잘 치고 싶어서 똑바로 쫙 빼서 이렇게 해서. 하지 마요, 좀! 이런 것 좀 제발. 그리고 너무 집착하지 마. 이런 동작 하나. 이런 동작 하나는 찰나의 순간 일어나는 동작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준비를 시켜놓고 가속을 시켜서 한 방에 피니시까지 가야. 그러면 그 스윙을 찍어서 슬로우로 비디오로 찍어서 캡처를 해보세요. 아주 찰나의 순간 팔이 뻗쳐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절대 뻗으려고 하지 마세요. 뻗으려고 하는 순간 밸런스 무너지고 겨드랑이 떨어지고 절대로 골프를 잘 칠 수 없어요. 제발 그런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큰 원을 그리세요. 한 번에 빠르게. 어떻게 빠르게 그려야죠? 촥. 준비 빠르게. 모르실 것 같으면 세종실 오시고. 이상 박가림 프로.